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강유람입니다. 제가 내드린 지난주에 퀴즈 정답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 죄송합니다. 저는 영어를 말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었죠. I'm sorry, I don't speak English.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은 죄송해요.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I'm sorry, I'm not su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볼까요? Here we go. Ow.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저는 행복했어요 혹은 저는 어제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와 같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학습할 거예요. 자, 오늘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껏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영어의 기본 구조를 머릿속에 완벽히 익히고 계셔야 되는데요, 영어에는 몇 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두 칸 혹은 세 칸이 있다. 첫 번째 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간다? 있는가? 주어가 들어간다. 두 번째 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간다? 다. 동사가 들어간다. 나머지 단어를 마지막 칸에 넣으면 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요, 이 세 칸 중에 이 두 번째 칸, 다시 말해서 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동사 자리를 조금 변형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두 번째 칸을 완성시킬 수 있는 단어는, 즉, 동사는 몇 가지가 있다?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의미가 없지만 다 라고 문장으로 완결시켜주는 비동사가 있고요. 좋아하다, 사랑하다, 말하다 와 같이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 동사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과거형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학습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비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비동사 I am happy처럼 나는 행복하다, 이 다를 붙여주는 동사인데요. 이 나는 행복하다에서 나는 어제 행복했다 라고 다시 말해 시제를 변화시킬 때 어떤 말이 변화하고 있죠? 네, 행복하다에서 행복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am이라는 I am happy와 같은 am이라는 비동사의 현재형에서 I was happy와 같이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비동사에는 어떤 게 있었죠? 네, am, is, are이 있었죠. 과거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어가 하나 혹은 한 사람일 때는 was로 통일시키고요. 여러 개, 여러 사람일 때는 were로 통일시켜요. 그래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I was happy 라고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We were happ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동사, 다시 말해 일반 동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반 동사, 매우 매우 간단해요. 단어 끝에 ed만 붙여주면 됩니다. 방문하다, visit이죠. 방문했다, visited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국립박물관을 방문한다 에서 I 방문한다, visit the National Museum 에서 나는 국립박물관을 방문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I visited the National Museum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럼 우리 연습하기 섹션으로 넘어갈 텐데요. 넘어가기 전에 총정리 해드릴게요. 자, 영어에는 몇 칸이 있다? 세 칸이 있다. 시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몇 번째 칸을 변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 칸을 변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 칸에는 무슨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 비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 비동사의 과거형은 주어가 하나일 때는 was, 여러 개일 땐 were를 쓰면 된다. 자, 두 번째 칸에 비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가 들어갈 땐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무조건 그냥 단어 끝에 ed만 붙여주면 된다 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쏙쏙 기억하시면서 이제 연습 섹션 가볼까요? I was happy. I visited the National Museum yesterday. 자, 그럼 비동사와 일반 동사 잘 기억하시면서 연습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그녀는 아름다웠어. She is beautiful
에서 She was beautiful. 두 번째 문장. 그는 축구를 했어. He plays football. 에서 He played football.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놀랐어. I am surprised. 에서 I was surprised. 자, 네 번째 문장이에요. 그는 열심히 일했어. He works hard. 에서 He worked hard.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의 상사가 당신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Your boss calls you. 에서 Your boss called you.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예약을 취소했어. They canceled the reservation. 에서 They canceled the reservation.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나의 친구가 버스를 놓쳤어. My friend misses the bus. 에서 My friend missed the bu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쓰일 문장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여행을 갔는데 카메라를 분실했어요. 그래서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았죠. 경찰관분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Can I help?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들 전 제 카메라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에 덧붙여 I can't find it.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경찰관분이 Do you remember when you last used it? 당신 그 카메라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기억나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어제 사용했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학습한 구문을 여러 번 연습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문장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Bye bye. See you soon.